오늘 말입니다. 롯데월드 언더시 킹덤에 넘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아. 어? 누구지? 비비. 비비 안녕. 하이. 카이 안녕. 자, 오늘 사랑이하고 승리하고 아빠가 롯데월드 네. 언더시 킹덤에서 네. 아주 재밌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사랑아? 좋아요. 출발. 출발. 가자. 사랑이와 승리의 아빠가 도착한 곳은 신비한 해저왕국 언더시 킹덤. 아주 거대한 아쿠아리움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놀아볼까요? 사랑아, 돌아보니까 어때요? 진짜 다 예쁘고요. 응. 여기 보니까 저는 해저왕국 진짜 예뻐요. 진주가 위에 달려있어요. 아, 해저왕국 타고 싶어요? 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해저왕국만을 타겠습니다. 타요. 자, 한번 가볼까요? 역시 이게 아이들이 이용해야 되니까 사랑아. 네. 천천히 가는 거야. 천천히, 그치? 자, 가세요. 야, 내가 위에 있다. 사랑이와 아빠가 정말 신났네요. 빙글빙글 바닷속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머킹의 회전목마. 어머머,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승희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자, 승희가 바라본 것은 뭘까요? 여러분, 저도 이거 타보고 싶어요. 사랑이도 뭔가 봤는데요. 뭘까요, 여러분? 우와, 고래잖아요. 이게 뭐야, 사랑아? 저거 고래 탔어요. 그래서 플라잉 웨일을 타러 왔습니다. 고래 친구와 함께 바닷속 세상을 여행할 수가 있다고요. 좋아. 와, 바닷속 세상이 다 보여, 사랑아. 맞아요. 와, 여기 밑에가 이런 세상인지 전혀 몰랐어요. 바닷속이야, 그렇지? 네. 이봐, 물고기 속에 우리가 지나가고 있잖아, 물고기 옆으로. 사랑이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야, 이 바다 세상 너무 멋지다. 사랑아, 바닷속 세상을 보니까 어때? 여기가 놀이동산 같은 데인 줄 알았는데요. 그냥 놀이동산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완전 바닷속처럼 파래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바로 버블버블 스윙. 자, 타자. 아빠는 탈 수가 없다고 하네요. 어린이 못 타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만 탈 수 있다고요. 사랑아, 아빠는 못 탄대. 괜찮아요. 야, 사랑아, 재밌겠다. 야, 이제 시작한다. 와, 재밌다. 사랑아, 재밌어. 너무 재밌어요. 진짜? 최고? 재밌겠다, 사랑아. 아빠도 정말 타고 싶었다고. 여러분, 너무 재밌었어요. 사랑아, 어땠어? 너무 재밌었어요. 최고예요. 또 딴 데로 고고 해야지, 고고. 고고, 출발! 여러분, 이번에 사랑이와 아빠가 달려간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번엔 돌핀 스핀으로 고고! 고고! 아하, 돌핀 스핀! 과연 어떤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먼저 자석에 착지하고요. 자, 이렇게 줄을 잡으면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돌고래 친구들과 함께 물속 여행을 떠날 수가 있다고요. 자, 이렇게 끝까지 올라왔는데요. 어머, 사랑이가 무서워하네요. 사랑아, 안 무서워도 돼. 괜찮다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재밌게 탔네요. 자, 이번에 간 곳은 바로 산호빌리지. 이곳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데요. 사랑아, 어디 가니? 야, 여기 어디야? 집이야! 아, 사랑이와 승리가 들어간 곳은 바로 산호 속이었습니다. 출발! 자, 승리도 재밌게 미끄럼 타는데요. 우와, 재밌어요? 그래서 아빠도 타봤는데요. 재밌더라고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서브마린 슬라이드. 슬라이드를 타면서 바닷속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아, 탈 수 있겠어? 아빠 타야 돼? 네. 여러분, 아빠가 탈게요. 사랑이를 대신해서 아빠가 탑니다. 우와. 과연 어떨까요?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았어요. 자, 이제 입구로 가서 탈 준비를 하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타야 될까요? 이렇게 누워서. 아, 누워서 타야 안전하대요. 자, 내려갑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자, 어둠 속에서 슬라이드를 타는데요. 순식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와, 재밌다, 재밌다. 사랑아, 진짜 재밌어. 재밌어요? 아이고, 재밌다, 재밌다. 아이고야. 아빠는 어지러운가 봐요. 아예 쓰러져 버리네요. 다른 데로
고고! 아빠 근데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자동차 타는 것처럼 뿡뿡 하는 거 그거 타볼래. 과연 사랑이와 아빠가 달려간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범핑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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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핑피쉬를 탈 생각에 아빠가 너무 들떴나봐요. 사랑이도 물론 너무 좋아하고요. 들어가기 전엔 키를 재야 됩니다. 일단 사랑이랑 통과. 자, 아빠도 뭐 하시는 거야? 아, 키를 재는데 아빠가 작아졌어요. 저 못해요, 여러분. 어떡하죠? 하지만 점점 키가 커졌습니다. 아빠는 개구장이. 자, 그러면 사랑이의 운전 실력을 볼까요? 출발했는데요. 야, 출발하자마자 사랑이가 운전 잘하는데요.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야, 사랑이 정말 베스트 드라이버인데요. 앞으로 운전 잘하겠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랑이가 운전 너무 잘하는데요. 사랑이가 재미있게 점핑피쉬를 타고 나올 때 누군가를 발견했는데요. 과연 누굴까요? 아하, 이 언니는요? 똥구만 랄슈슈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줄까요? 알겠습니다. 똥꼬말랄 슈슈예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똥꼬말랄 슈슈 언니 만났으니까 네. 대결을 해보는 거 어때요? 대결. 어떤 대결? 1번 경기를 해서 2번 이기면 이기는 거 어때요? 좋아요. 진 사람이 밥 사기. 오케이. 진짜 밥 사는 진짜 거예요? 좋아요? 네. 자, 그래서 점핑피쉬로 첫 번째 대결을 하기로 했어요. 아, 꼬리 잡기예요. 꼬리 잡기. 꼬리 잡기. 둘. 자동차니까 자동차 뒤를 먼저 쿵 부딪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알겠습니다. 엉덩이가 받치면 지는 거야. 안 돼. 과연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사랑아 놀자냐 슈슈 언니냐. 첫 번째 대결 시작합니다. 슈슈 언니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요. 엉덩이 조심하세요. 슈슈 응원해주세요. 슈슈 화이팅. 자, 드디어 경기 시작됐습니다. 사랑아 놀자 대 슈슈, 슈슈 대 사랑아 놀자. 자동차에 엉덩이를 부딪히는 사람이 먼저 이기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슈슈 언니가 따라오고 있는데요. 자, 사랑아, 사랑아, 지금 이제 그렇지. 슈슈 엉덩이를 부딪혔어요. 잘했어, 사랑아. 슈슈 완전 거쳤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가는데요. 사랑아, 뒤에 슈슈 언니 있어.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이러고 어떡하지? 아하. 1대1. 슈슈도 사랑의 엉덩이를 한번 쳤어요. 짜잔. 자, 지금 1대1 상황입니다. 자, 이 기회예요. 사랑아, 그렇지. 엉덩이 공략 성공. 엉덩이. 자, 엉덩이 향해서 달려가라고 쭉쭉. 엉덩이 사랑아, 잘한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끝났습니다. 끝났다. 어떻게 된 거죠? 과연 승자는 누굴까요? 두 번째 대결은 점핑 스타피쉬. 누가 높게 뛰나. 첫 번째 사랑의 도전. 자, 점프. 사랑이가 붙었는데요. 과연 사랑의 높이는 130cm. 자, 다음은 슈슈 언니의 도전인데요. 똥꼬발랄 슈슈 언니 150cm. 점핑 스타피쉬 대결은 슈슈 언니가 이겼네요. 마지막 대결 오션 슈팅 라이브. 여러 가지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오재미를 갖고 던져서 점수를 많이 나오는 팀이 이기는 거야. 오케이? 과연 마지막 경기 누가 이길까요? 사랑아 놀자냐 슈슈 언니냐. 자, 지금부터 슈슈와 사랑이들과 사랑이를 꽂게 슈슈는 망금어. 준비 시작. 시작하자마자 사랑이가 꽃게를 잡고 있는데요. 야, 잘한다. 아이고, 슈슈 언니 망둥어 빨리 잡아요. 이러면 지겠어요. 열심히 던지고 승리가 도와줘서 사랑이가 압도적으로 이기게 됐네요. 슈슈 언니 미안해요. 사랑이의 승리. 안돼. 슈슈 언니 뭐하세요? 이제 밥 사야죠. 마지막 대결 오션 슈팅 라이브 20대5로 사랑이의 승리. 사랑이가 이겼습니다. 이긴 사랑이지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사랑이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20개나 잡다니. 와. 슈슈 패배를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네. 저녁 사는 거는 사랑아 슈슈 언니가 살 거야. 맛있게 먹자. 저녁 먹으러 가고. 오늘의 저녁은 떡볶이와 함박 스테이크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아빠와 사랑이 슈슈 언니가 저녁을 맛있게 먹네요. 잘 먹었으니까 또 놀아봐야겠죠? 먹었으니까 네. 놀아야지. 뭐 하고 싶어요? 터틀팡팡. 터틀팡팡? 네. 그
아니 아빠가 더 뛰고 싶은가 봐요. 터틀 팡팡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었네요. 고고! 자, 사랑이가 팡팡팡팡 트램블린을 잘 뛰고 있는데요. 정말 재밌나 봐요. 재밌어요? 어머머머, 우리 승리도 열심히 승리. 뛰어주고 있네요. 재밌어, 승리야? 자, 다음 게임 미끄럼틀도 한번 타볼까요? 야, 정말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다음으로 찾은 곳은 팀랩 스튜디오. 과연 이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사랑이와 승리가 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그린 비비가 저 화면 속에 나와요. 그림을 그리면 진짜? 화면 속에 나온다고요? 오, 색칠을 이쁘게 해야죠. 자, 열심히 그려보자. 몸통만 칠하면 돼요. 사랑이가 열심히 이쁘게 칠하고 있네요. 사랑이 다 됐어? 네. 오케이. 자, 사랑이 거 먼저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짜잔. 와, 색칠을 정말 잘했네요. 네. 너무 이쁜데? 자, 승리 거도 보여줄게. 승리 거. 자, 짜다다다 시작. 짜다다다. 와, 승리 멋진 카이네요. 와. 색칠한 다음에 이렇게 스캔을 하면요, 화면 속에 색칠한 비비가 나왔어요. 사랑이의 비비입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자, 다음은요, 승리의 멋진 카이도 바닷속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네요. 승리가 너무 좋아합니다. 아빠, 그런데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사랑이와 승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바로 기프트 위시! 바로 기념품 샵입니다.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인형들이 있는데요, 사랑이가 정말 홀릭했어요. 야, 이런 거 엄청 많아. 바다와 관련된 인형들이 다 있는 것 같아. 상어도 있고 펭귄들. 우와, 머리띠다. 맞아요, 머리띠가 빠질 수 써볼까? 없죠. 사랑이가 다양한 머리띠를 써보는데요.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꺼자. 자, 마음에 드는 게 뭘까요? 어? 승리도 머리띠와 장난감을 샀네요. 와우, 사랑이 마음에 들어요. 예! 이렇게 사랑이와 승리는 언더시 킹덤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랑아, 재밌었어요? 네.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고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요? 네. 승리도 재밌었어요? 자, 아이들과 함께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요. 사랑아, 우리 네? 가족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언더시 킹덤에 놀러와서 아주 재미있는 놀이기구들을 타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놀이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들도 언더시 킹덤에 놀러와 보세요.